유형은 좀. 684. 아직 수역도 안 들어갔는데. 1% 확률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0%라면 방심해도 되지 않을까? 피해를 594 줍니다. 타락 타랑랑님 포인트가 복사가 된다고? 방울 식권 쥐 달력 호스트 유물주 기사 하하 안돼 곰 곰이 한방에 머리가 깨졌는데 이걸 덤비네 용감한거 봐 단면
에잇 대검만 좀 볼래? 네크로도미콘이 필요가 없는데. 쭉쭉 올라간다. 가운데 거 빨리 잡아야. 바리케이드. 영체가 첫턴 취약까지. 딜카드 하나 더 줘. 아까 대검 하나 더 있었는데. 297 바리케이드. 바리케이드 방어도 쌓을 게 없는데. 노상모 부메랑 칼날 좀 안 나오나? 얘들 잡을 수 있긴 해. 200딜. 진화를 집었다고? 진화 플러스를 드립니다. 강림할 시간이 없어요. 강림하기 전에 몸이 죽어.
이럴 수가. 한 방에 못 죽인다네. 피해를 1212 줍니다. 더 많은 드로우. 과도자였던 것. 북할 하나 살까? 네, 내려가자 일단. 배달원은 쪼개는 가면까지 있어서 돈 들고 있고 싶네요. 코스트가 너무 없어. 연타. 가자. 길을 모으고 1455. 약한데. 3284. 더. 4250. 곱하기 2. 향로 뜬 거는 다행인데. 야. 야. 사혈. 사혈보다는 혈안이 낫겠지. 어둠의 봉 선천이니까. 내 영치와 1932. 팀 999 가능.
방어도가 안 돼서 안될것 같은데요. 핑핑이 뚝배기를 갈랐어야 했는데. 1932 단계 돌파 조금 더 해볼까? 되긴 되네. 피해를 52,594 줍니다. 한쪽 띄우면 10만이네. 오. 그르르. 그르르? 방금 그르르라 그랬니? 아직 말이 나오는구나. 프리즘 먹으면 짤 수 있는 덱이다. 역시 프리즘이야. 이런 덱도 잘 쓰고. 기도는 사실상 한 장이면 되니까. 그래도 맞춰지는 난이도는 높네. 에이, 망할. 향로 지켜야 돼. 정신 수영이나 육체 수영 있으면 저걸로 돌릴 수 있는데. 정권 수영도 되고. 아무튼 없어서 못 돌림. 진화. 허허.
버즈 같은 게. 에이. 달력 먹어. 에이. 뚝배기. 이미 본 거야. 제 편 쪽 달려 있었어야 했는데. 아이고. 윽윽윽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사실 희묘물은 없어도 되고 개구리 펜촉 강림 개구리 펜촉 강림 환살 요게 중요한 거네. 힘은 뭐 한 돌로 999 찍으면 되니까 10만 딜 나온다. 10만 딜 저 정도가 그러면은 바닐라 최대 공격력인가? 10만? 저기서 더 올릴 방법이 있나? 정밀이 999관계인가? 정밀 몇 가지 올라가지? 둔화가 더 있긴 한데. 불격? 불격은 바닐라로 따지 무한 모드 빼고는 불격이 더 약할. 아 불격 저 전장 불격 되지. 광휘도 딜 계속 올라가는구나. 그러면은 불격이나 광휘가 더 세겠네. 힘은 999 제한이니까. 전장 불격이나 광휘 강림 광휘가 더 세겠네요. 아무튼 대검 검이라기엔 너무나도 거대했다.